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이번에는 안경에 이어서 선글라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여름에만 주로 썼었는데 요즘에는 사계절 모두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번 키싱아트 선글라스는 어떨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볼 아이는요, 바로 이 히어로 알 레오파드 색상인데요. 이 뿔테 선글라스인데도 아주 가볍고 호피 무늬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이 편광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난반사를 잡아주기 때문에 눈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 되게 명품 느낌이 딱 나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섹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아이는 바로 이 솔이라는 선글라스입니다. 이건 뭐 누가 써도 무조건 잘 어울리는 기본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역시 다리에는 또 이렇게 멋지게 금장 로고가 들어가 있고 심심하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렌즈 컬러가 다른 제품도 이제 함께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엄청 궁금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서먼이라는 선글라스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뿔테 선글라스랑은 또 느낌이 확 다릅니다. 네, 특이하게도 이렇게 다리가 접히는 부분에 이 키싱아트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더 특별해 보입니다. 시크한 무광 실버 컬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먼이 동그란 모양이었다면 이거는 좀 캣아이 스타일입니다. 좀 시크하고 도도해 보이는 게 여성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또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은은한 브라운 컬러도 있어서 이미 블랙 선글라스가 있으신 분들은 요 브라운 컬러 추천드립니다. 오, 되게 상큼해 보이네. 네, 이렇게 키싱아트 안경과 선글라스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이 포장, 디자인, 기능까지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번에 대박이에요, 키싱아트. 정말 진짜. 그럼 여러분, 키싱아트와 함께 눈 건강 챙기시고 더더욱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행!